멋진 가장 멋진 탐험대 가자 오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우린 팡팡 자연 탐험대 맞자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가장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어젯밤에 온 폭풍우 때문에 전부 진흙탕이 돼버렸어. 난 진흙이 정말 싫어. 내 깃털만 엉망으로 만들어버리고 질척거리기만 하지 아무 쓸모도 없잖아. 오, 나 진흙이 좋은데. 푹 젖을수록 정말 좋잖아. 너무 행복해. 유후! 젖었든지 말랐든지 간에 그냥 흙일 뿐이야. 지저분해. 정말 지저분해. 난 젖지도 더러워지지도 않았어. 이 굴을 찾아서 난 밤새 하나도 안 젖었지. 우와! 지렁이다! 전에는 지렁이들이 여기 없었는데 도대체 어디서 온 거지? 뭘 그렇게 보고 있어? 샌디! 지렁이를 보고 있었어. 어젯밤엔 여기 없었는데 비가 온 뒤에 이렇게 나타난 거 있지? 어디선가 짠하고 나타난 것 같단 말이지? 이 지렁이에 관한 미스터리를 풀고 싶니? 진흙과 관계가 없다면 좋아. 뭐 조금은 괜찮아. 아주 조금만. 하나! 둘! 셋! 넷! 탐험을 떠나자! 탐방! 나타난 지렁이에 관한 사건이라 어 좋았어 얘들아 행운을 빌게 어 미안해 이지 그런데 지렁이가 어디서 왔는지 알 것 같은데 바로 하늘이야 어젯밤에 지렁이 비가 왔던 거야 그건 아니야, 로지. 지렁이는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지 않아. 어떻게 왔는지 내가 말해줄게. 오토바이를 타고서 왔을 거야. 부릉부릉! 지렁이들아, 달려! 아, 이런. 또 비가 올 것 같은데? 지금보다 더 질척거리겠어. 지렁이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빨리 알아내지 않으면 으악! 지렁이가 없네 그럴 리가 방금 여기 있었잖아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어디 갔나 한번 볼게 뚜루뚜 뚜루루뚜뚜 샌디 지렁이가 없어졌어 지금 하늘로 가서 찾아볼 거야 지렁이를 멀리서 찾으려 하지 말고 가까이서 찾아봐 내가 필요하면 바닷가로 와 폭풍이 올 때 파도는 정말 멋지거든. 서핑이 최고야. 가까이서 보라고? 잘 모르겠는데. 탐험가 장비 중에 가까이 볼 수 있는 게 분명 있을 거야. 오리발인가? 아니야. 바나나 깎기. 아니지. 아하! 탐험가용 돋보기가 여기 있어. 좋았어. 이제 가까이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어디를 찾아보지? 준비됐니? 흙 속을 찾아보자. 지렁이를 찾을지도 몰라. 요아, 흙 안에 이것저것 뭐가 많아.
그래, 조그만 나뭇잎들이 보여. 바위 부스러기도 보여. 어, 잠깐만, 바위에 다리가 있어서 움직이는데? 아, 그건 바위에 다리가 있는 게 아니고 흙 속에 사는 벌레들이야. 난 항상 흙 속에서 놀았으면서 이렇게 벌레가 많은지 정말 몰랐어. 세상에, 흙 속에 뭐가 이렇게 많지? 더 보고 싶어. 나 또... 들어가서 볼래. 로지, 우린 지렁이를 찾기로 한 거였잖아. 어, 한 마리 찾은 것 같은데? 봐봐, 이리 와봐 꼬마야. 그건 지렁이가 아닌데? 잘 봐, 나무에 붙어 있었잖아. 점점 바람이 세지고 있어. 곧 비가 쏟아질 것 같아. 우와, 뿌리를 찾았네. 이게 뿌리라는 거야? 그런데 뿌리가 뭐야? 뿌리는 나무의 일부로 땅속으로 자라는 거야. 나무는 뿌리를 통해 땅속의 양분을 흡수하는 거지. 잠깐! 꽃들도 뿌리가 있잖아. 그럼 개들도 땅에서 양분과 물을 얻는 거야? 물론이지. 표토라는 거 정말 멋지지. 표토? 지금 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어, 같은 뜻이야. 과학자들은 흙을 표토라고 불러. 아, 그렇구나. 표토. 우리는 이번 탐험을 통해서 표토에 대해 알게 되었어. 표토 안에는 매우 작은 돌들, 나뭇잎에 온갖 벌레가 있는 걸 발견했어. 그것뿐만 아니라 나무에게 양분까지 공급한다고? 와, 대단하다. 어, 그런데 지렁이가 안 보이네. 당연하지. 표토에는 이미 다른 벌레들로 꽉 차 있어서 지렁이가 있을 자리는 없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어? 어? 비가 오려나 봐. 어서 비를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자. 잠깐!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바로 여기 이대로 있어야 돼. 지렁이를 어떻게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알겠어. 우리가 처음으로 지렁이를 본 게 언제였니? 맞아! 큰 비가 온 다음이었어! 그리고 지금 비가 오려고 하잖아. 아하! 그럼 비가 올 때 여기 서서 지렁이가 오는 걸 지켜보면 되겠네? 그러면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모두 비 맞을 준비하자. 어떻게 된 거야? 지렁이가 안 돌아왔어. 괜히 나만 온통 흙투성이가 됐잖아. 지렁이를 다시 볼 수 없나 봐. 뭐가 그렇게 웃겨로지? 뭔가가 날 간지럽혀. 나도 그래. 느낌이 많지. 지렁이가 돌아왔어. 이 아래 표토 속에 있었던 게 틀림없어. 맞았어. 지렁이는 우리가 걸어다니는 땅 바로 아래에 촉촉한 흙 속에 살고 있어. 지렁이는 살아가려면 몸이 촉촉해야 해. 그래서 주변에 흙이 필요한 거야. 그리고 비가 오면 땅 위로 나와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비를 좋아하는 거야. 우와! 계속 우리 발 아래 살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비가 오고 표토가 젖으면 지렁이를 볼 수 있었던 거네. 비가 오지 않을 땐 표토 속에서 있었던 거구나. 그런데 표토 속에서 어떻게 움직이지? 힘들 것 같은데. 표토 안에 작은 나뭇잎 같은 게 많았지. 지렁이는 표토 속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걸 먹어치워. 그러면 통로가 생기니까 움직일 수 있는 거야. 우와! 표토 속에 있는 것을 먹으면서 자기가 움직일 터널을 만드는구나. 멋지다! 그래, 맞아. 그리고 필요 없는 표토는 다시 지렁이 몸 뒤로 빠져나와.
그러면 표토에게 나쁜 거 아니야? 아니야. 그 분비물이 표토를 건강하게 만들고 식물의 양분을 많이 생기게 해서 나무와 꽃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야. 알겠다. 지렁이는 표토 속에서 표토를 먹으면서 길을 만들고 그러면 식물들과 나무들이 지렁이가 남긴 분비물에서 양분을 얻는 거구나. 아하, 그럼 지렁이도 표토가 필요하고 표토도 지렁이가 필요한 거잖아. 야호! 이지, 아직도 흙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거야? 절대 아니야. 그냥 흙이 아니라 표토잖아. 표토가 없었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나무도 없었을 거 아니야. 그리고 표토는 수많은 작은 생물들의 집이기도 하지. 하루 종일 땅속을 파도 그 작은 생물들을 다 못 찾을걸? 개미, 딱정벌레, 지네, 바퀴벌레, 노래기. 그리고 그 중에 최고는 지렁이야. 종류는 끝도 없이 많아. 표토 속에서 꿈틀꿈틀거리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 나도 지렁이였으면 좋겠다. 그럼 지렁이가 되어볼까? 자신이 지렁이라고 생각하고 움직여봐. 꿈틀꿈틀. 이제 방금 비가 왔다고 생각하고 맨 위에 있는 진흙에서 지렁이처럼 꿈틀거려보자. 괜찮아. 나도 진흙이 좋아. 다들 들어와. 우린 가장 멋진 탐험대.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죠. 우린 팡팡 자연 탐험대. 맞자, 오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죠.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우리는 팡팡 자연 탐험대. 아무리 봐도 풀로 만드는 것보다 못으로 만들어야 할 것 같은데. 이지, 풀로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 이 클럽하우스는 정말 튼튼하다고. 이게 무슨 소리야? 내 뛰어난 귀가 알아낸 것 같아. 아기 코요테야. 코요테 엄마 아빠가 어디에 있지?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데? 쟤들 엄마 아빠가 보고 싶은가 봐. 와! 이 나무 더미는 다 뭐야? 샌디야, 이건... 불쌍해. 아기 코요테들이 버림받은 것 같아. 뭔가 도와줘야 할 것 같은데? 뭘 도와주지? 알겠다, 피피. 너랑 나랑 엄마 아빠를 찾아서 다시 데려오는 게 어때? 그래야 아기 코요테들이 울음을 멈출 것 같은데? 정말 멋진 모험이 될 거야! 너희들이 멋진 모험을 하고 있는 동안 난 뭐 하고 있으라고! 넌 여기서 아기 코요테들을 돌보고 있어. 그걸 너보다 잘할 수 있는 동물은 없어. 피피 말이 맞아. 우리 올빼미들은 아주 좋은 시력을 가지고 있어서 아기들을 돌보는 건 내가 최고야. 좋아! 내가 할게. 이지, 꼭 약속해. 아기 코요테들을 지켜만 봐야 돼. 톡톡 치거나 먹이를 주면 안 돼. 모든 아기 동물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고 그건 엄마 아빠만이 잘할 수 있어. 알았지? 그래, 난 단지 지켜만 보고 있을게. 하나, 둘, 셋, 넷. 탐험을 떠나자 팡팡. 떠나요.
엄마 아빠 코요테는 안 보이는데? 로지, 저길 봐봐. 저건 버려진 아기 곰 두 마리인데? 잠깐, 쟤들 버려진 게 아닌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 멋져. 엄마가 아기들이 놀 수 있게 작고 아늑한 굴을 만들어줬어. 우리 안에 한번 들어가 보자. 와, 샌디,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는 가장 빠른 방법으로 도망가는 거야. 어른 동물들은 아기 동물들을 예민하게 보호하고 있어. 따라서 그들의 보금자리로 안 가는 게 좋아. 우린 단지 아기 코요테들을 도울 방법을 찾으라는 거야. 그래, 걔들에겐 집을 지어줄 엄마가 없어. 확실한 거야? 그래, 그래서 우리가 이지 보고 아이들을 돌보라고 한 거야. 이지가 잘하고 있을까? 내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아기 코요테들이 너무 배가 고파하는 것 같아. 쟤들이 페페로니 피자를 좋아해야 할 텐데. 물론 배가 고픈 아기 코요테들은 무엇이든지 잘 먹을 거야. 올빼미 샌드위치도 포함해서. 어, 안 돼. 난 컵을 먹어 도망가는 첫 번째 올빼미가 될 거야. 열대우림엔 엄마 아빠 코요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다른 곳에서 찾아보자. 그렇게 빨리는 안 돼. 저기 혼자 있는 아기 오랑우탄을 봐봐. 혼자 알아서 자라는 것 같은데 기어오르는 것 좀 봐. 저걸 어떻게 배웠지? 아마 엄마한테 배웠겠지. 어, 저기 엄마가 있다. 엄마가 저기 있는 걸 못 봤네. 엄마가 아기를 버린 게 아니라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었어. 아기 오랑우탄들은 엄마하고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 열대우림에 대해선 배울 게 너무 많거든. 아기 오랑우탄들 주변엔 엄마가 있어야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게 안전한지 가르쳐줄 수 있거든. 봐봐, 엄마와 아기가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서 친밀해 보이잖아. 하루 종일 저들을 지켜보는 것도 좋지만 우린 미스터리를 풀어야 해. 맞아. 코요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 목초지로 가볼까? 아기 코요테들이 우는 걸 멈출까? 이럴 순 없어. 상황이 더 나빠지고 있잖아. 비가 온다. 쟤들이 비를 피해 따뜻하게 머물 장소가 필요한데 어디 가서 그런 장소를 찾지? 맞아, 아기 코요테들을 우리 집으로 데려가면 되겠다.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니야. 엄마 코요테는 보이지 않는데. 어, 저길 봐. 프레리 도구가 풀을 모으고 있어. 근데 왜 풀을 모으지? 프레리 도구가 자기 굴 앞에서 주변을 확인하고 안으로 들어갔어. 가서 확인해보자. 프레리 도구 집이야. 풀로 침대를 만들려고 했던 거였어. 정말 멋진 엄마 아빠다. 프레리 도구들은 땅속에 아기들을 위해 아늑하고 멋진 집을 만드네. 아까 봤던 곰처럼 말이야. 기억나? 티피, 저기 봐. 엄마에게 뽀뽀하는 아기 프레리 도구를 봐. 엄마의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관심을 좋아하는 것 같아. 얘들아, 프레리 도구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도 엄마 아빠와 아기 사이의 교감은 매우 중요해. 맞아! 엄마와 아기 오랑우탄이 서로 감싸주는 걸 봤잖아! 아기 코요테들도 엄마와 아빠로부터 교감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왜 그런 게 필요할까? 알겠다! 그런 교감이 기쁨과 안정감을 주는 것 같은데?
누군가 슬퍼 보이는데? 저기야! 습지 쪽인데? 봐! 아기 표범들이 버림받았나 봐. 우리가 뭘 해야 할까? 우리한테는 이미 챙겨줘야 할 아기 코요테들이 있고 그들의 엄마 아빠도 찾지 못했어. 우리가 아기 표범들도 데리고 와서 한꺼번에 돌봐야 할 것 같은데. 얘들아, 거기 멈춰. 샌디, 여기에 와줘서 고마워. 너희들 진짜 아기 표범들을 돌보려고 하다니 정말 착하다. 그런데 정말 그게 잘하는 것인지 한번 생각해봐. 당연하지. 아기 동물들이 쟤들처럼 버려졌을 땐. 쟤들이 버려진 거라고 생각해? 어디에도 엄마가 보이지가 않잖아. 그래? 오늘 넌 뭘 봤어? 우린 많은 아기 동물들을 봤지. 아기 동물들. 그래, 그들 모두 공통점이 있었지, 안 그래? 맞아! 아기 동물 옆에는 엄마가 있었어. 우리가 처음에는 보지 못했지만 말이야. 그럼 너희들 이제 어떡할 건데? 미안하지만 피피, 난 표범 말은 못해. 내가 한 게 아니야. 그건 저 엄마 표범이 화가 났나 봐. 엄마들은 아기들을 보호하려고 해. 너희들이 아기 표범들 근처로 가면 엄마 표범이 화를 낼 거야. 아기 표범 근처로 가고 싶지 않아. 집에 가고 싶어. 집! 이지한테 아기 코요테들을 돌보라고 했잖아. 엄마 코요테가 왔으면 어떡하지? 이지가 괜찮은지 가봐야겠어. 이지, 너 괜찮아? 물론이지. 우리 클럽하우스 멋지지? 내가 못으로 튼튼하게 다시 만들었다. 멋지다, 이지. 네가 최고야. 좋은 친구들이 있으면 최고가 되는 건 아주 쉬워. 클럽하우스 멋진데? 샌디! 이지, 그런데 아기 코요테를 돌보면서 이걸 다시 만들 시간이 있었어? 난 오랫동안 개들을 돌볼 필요가 없었어. 저길 봐. 사실 엄마 코요테가 계속 아기들 근처에 있었거든. 엄마 코요테는 먹이를 찾으러 나간 거였나 봐. 다음에 우리가 다시 아기 야생동물을 발견해도 그냥 놔둬야 할 것 같은데. 명심해. 아기 야생동물들을 만지거나 먹이를 주지 마. 엄마 아빠들이 너희들의 행동을 싫어해서 화를 낼 수도 있어. 엄마 아빠들은 아기 동물들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줄 수 있거든. 예! Yeah! 우린 가장 멋진 탐험대. 맞다. 오 예! 우리는 가장 멋진 친구들.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우린 탕탕 자연 탐험대. 맞다. 오 예!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죠. 우리가 힘을 합치면 하던 어려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풀어낼 수 있어. 우리는 뭐든 해내는 아이들. 어떤 어려움도 예! 이겨내죠. 탕탕 자연 탐험대. 탕탕 자연 탐험대. 탕탕 자연 탐험대. 탕탕 자연 탐험대. 우리는 탕탕 자연 탐험대. 우리는 탕탕.